다음날 바람이 큰 소리를 내며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 비는 그냥 해가 쨍쨍한데 바람이 겨울바람처럼 매섭다. 들이치는 파도 때문에 한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다. 변덕을 부리는 날씨 탓에 선원들은 조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아, 바람이 좀 작더만은 앞에 좀 잘 자는 것만은 또 비 나와 바람이. 파도가 세네요. 자꾸 바람 이 아가리 가면 자꾸 바람 더 세지네. 전날 크고 작은 사고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터라 마음이 어수선하다. 바다에서의 일은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선원들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 날씨가 잦아들길 기다려보지만 바람은 멈출 생각을 안는다. 결국 항구로 돌아가기로 한다. 일주일 만에 보는 육지. 반가운 생각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 배가 정박하자마자 먼저 그동안 잡은 꽃게를 운반한다. 힘들게 잡았으니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는 것이다. 꽃게는 다리가 10개 모두 달려있고 파닥파닥 힘차게 움직일수록 싱싱하다. 또 등딱지 색이 선명한 청록색을 띠고 단단하며 묵직한 것이 좋다고 한다. 판매 전 크기에 따라 선별 작업에 들어간다. 지금 평균 4톤에서 5톤 정도 나오거든요. 잠도 포기하고 파도에 맞서 싸우며 험한 바다 생활을 감수하는 어부들이 있기에, 그리고 그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는 철마다 신선한 바다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숙소로 돌아온 선원들이 가장 먼저 빨랫감을 내놓는다. 잔물에 젖은 옷들이 수북하다. 지금 우리가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들어왔잖아요. 깨끗하게 세탁을 해갖고 다시 입어야죠. 다음번에 나가서 열흘을 입더라도. 네. 그 이제 더워지니까 갈아입을 옷도 더 준비했어요. 넉넉하게. 언제 바다로 나갈지 모르지만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선원들은 꽃게를 잡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때문에 함께 숙소 생활을 한다. 그동안 흔들리는 배 밑에 비좁은 방에서 하루 4-5시간 쪽잠을 자며 지내다가 이렇게 육지에나 나와야 다리를 쭉 펴고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날 하늘은 맑은데 바람은 여전하다. 바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선장은 아침 일찍 바닷가로 나왔다. 좀처럼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오나 오전까지는 바람이 좋고 오후에 날이 좋다니까, 기상이 좋다니까 이제 오후에는 나가겠지. 빨리 바다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위험을 자처할 수는 없는 일. 소관실이요. 선원들이 숙소에서 나와 배에서 낀 일을 준비한다. 그간 고생했으니 날씨 핑계로 편하게 쉴 만도 한데 언제 출항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배에서 식사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밥 먹자고 그러시는데요. 밥. 1년에 10개월을 바다에서 보내며 함께 생활하고 끼니마다 같이 밥을 먹는 이들. 너무 많다고. 한 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한다면 이들이야말로
서로에게 가족을 대신할 만큼 소중한 존재다. 이 많은 대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은 바다에 나가지 못한 것이 꼭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어깨가 무겁다. 그런데 가만히 놀고 있는데 뭔 밥맛이 있겠습니까? 일을 해야 밥맛이 있겠지. 하지만 이 휴식도 잠시라는 걸 서로가 잘 알고 있다. 오후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다가 잠잠해졌다. 이런 일이 잦은지 선원들도 태연하게 배에 올라 출항 준비를 서두른다. 언제만 해 또 이제 사고 들어오면 이제 들어올 필요 이제 뭐 이거 6월달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제 바다로 나가면 금어기가 될 때까지 육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백기를 달려 3시간. 어장에 도착한 이들이 다시 분주하게 통발을 준비한다. 오랜만에 조업에 다들 설렜는지 어느 때보다 손발이 착착 맞는다. 평균 20년 경력의 노련한 어부들답게 별다른 말 없이도 투망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만선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통발을 바다에 내린다. 어장과 어장 사이는 짧게는 10분에서 최장 3시간 거리까지 이동해야 한다. 다음 어장에 도착하자마자 부표를 먼저 건진다. 그리고 그동안 내려두었던 통발을 올리기 시작한다. 통발마다 꽃게가 한두 마리씩 들어 올라온다. 한참 신나게 통발을 걷어 올리는데 통발 여러 개가 뒤엉켜 올라왔는데 문제는 엉킨 통발이 이 배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장이 모르고 나 우리 어장 위에 저 구멍을 해놨네. 아, 다른 사람이요? 예, 예. 계속해서 크기가 다른 통발들이 뒤섞여 올라온다. 그러더니 밧줄을 감는 기계가 점점 속도를 내지 못한다. 밧줄이 팽팽하게 힘을 받더니 급기야. 줄이 끊어지면서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만다. 자칫 잘못했다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 야! 이거 던지기 가져줘라, 던지기. 선발이, 선발이. 밧줄이 중간에서 끊어졌으니 남은 통발들을 건지려면 물속에 가라앉은 줄을 찾아야 한다. 결국 장비를 동원해 바다로 내린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수시로 펼쳐지니 난감할 뿐이다. 망이 없으니까 이제 중간에서 갈코리를 끌어올린 거예요. 작업하기 힘드시겠어요? 뭐 빨리 일이 끝내야 되는데 지체돼버리죠 많이. 경험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 오케이, 걸렸어요. 빠른 시간 안에 밧줄을 찾았다. 바다의 일이 고된 이유는 고기잡이가 힘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조업과 관련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게 힘들기 때문이다. 그 사건 사고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고 또 얼마나 안전하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작업의 능률이 좌우되는 것이다. 하지만 선원들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힘차게 살아서 움직이는 꽃게를 보면 절로 힘이 난다고 한다. 그날의 어획량이 바로 어부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꽃게가 올라오는 통에 지난 고생도 단번에 씻겨 나가는 기분이다. 오늘도 꽃게도 많이 올라왔어. 아, 많이 잡혔어요. 네. 일을 하고 힘 빠지고 또 마음은 좋아요. 네, 마음은 기뻐요. 이것이 바로 어부들의 낙이요 즐거움일 것이다. 그날 새벽 항구에서 대기 중이던 젊은 청년이 어획물 운반선을 탄다. 잔뜩 짐을 둘러맨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바로 꽃게잡이에 나선 것이다. 해군 생활 5년 가까이 했거든요. 끝나자마자 바로 온 거예요. 다른 일도 많은데 왜 굳이? 아, 꽃게 잡고 이런 거 보람차잖아요. 아, 보람차요? 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편한 일자리를 찾는 요즘 어부를 꿈꾸는 일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 되어버렸다. 해군 출신인가? 예. 26살. 아, 배를 넘겨 타자마자 일 배울 준비에 들어간다. 그렇게 너가 일 가르친 사람 잘 가르쳐. 아, 맞다. 여기는 거리 거는 걸 가르치라. 그리고 여기는 가르치라. 아, 거리 거는 걸 가르치라. 그게 낫겠네. 처음에는 손 내기 싫을 거다. 예. 그 아무나 이거 하는 거 아니다. 예. 손 보니까 일 해지겠나. 손 보니까 여자 손이 돼가지고. 아, 괜찮아요. 한번 해봐라. 예. 기분이 어때요? 기대감, 설레임 반. 기대감이요?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디어 통발을 올리는 작업이 시작된다. 어부들 옆에 딱 달라붙어서 이것저것 배워보는데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막상 하려니 엉거주춤 속도가 나지 않는다. 이거 하는 그 일이 제일 편한 일이다. 이리 놀이라고 바르게 해라. 저런 부지런히 해라고. 동작 안 바르고 이러면 그 저기 가서 저쪽 보자.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나머지 선원들이 좀 편해질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르치면서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일손을 익힐 때까지는 다른 선원들까지 함께 고생해야 한다. 우선은 손이 모자란 곳에 힘을 보태는데 해야 할 일의 양이 만만치 않다. 뿐만 아니라 잠깐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종일 허리를 구부린 채 통발을 다루다 보면 몸은 금방 피로를 느낀다. 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힘드네요. 그래요? 예. 일이 고되죠?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힘들어봐요. 뭐 사람이 하는 건데 하고 왔는데 보통 사람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균형을 잡고 몸을 움직이는 일은 적응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니 밤낮 없이 일하는 어부들의 일상이야말로 얼마나 고단한 삶일까. 하지만 어부들의 하루는 그 어떤 이들의 하루보다 값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이 가족을 위해 바다로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 바라는 점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 뭐 작업 중에 사고 없이,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 잘 짓고 고기 잘 잡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거 가면 더 좋은 게 있겠네.